오연서 씨와 안재현 씨께 질문 있습니다. 오연서 씨는 왔다 장보리로 MBC에서 한번 대박을 내셨는데 이번에 MBC로 오랜만에 복귀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안재현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서 벌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먼저 왔다 장보리로 정말 히트를 쳤었죠. 네. 일단은 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사실 배우한테 시청률 40%가 넘어가는 드라마를 만나기는 이제는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광을 저한테 준 네, MBC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네, 저희 드라마도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MBC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건 올해 1월 달이었어요. 그냥 너무 말리기도 했고 그냥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자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나갔다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하재는 인간들 대본이 와서 매일 두 번씩 운동을 가고 10kg라는 몸무게를 더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샤워신은 정말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운동량에 비해서 조금 잘 안 보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아무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왼쪽 네 번째 줄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인걸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안재현 씨와 김세기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안재현 씨는 로맨틱 코미디 주연으로